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전이 뻑갈. 최근 여시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아하, 나 지금 너무 소침 돋는데 여시들아. 나 지금 손 떨려. 경찰 일단 불렀는데 사람은 갔어. 나 집이 없었으면 뭐야. 경매에서 왔대. 아니 부동산. 와,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저걸 보면 소름 돋고 무섭죠. 공포영화 빌런이 문 따고 들어오는 것처럼 소리도 존나 삐걱삐걱 거리는데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게 주작이냐 아니냐는 소리가 좀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문틈에 철사 놓고 부동산이요. 일단 너무 놀랐어요. 급한대로 동영상을 먼저 찍었고 그리고 나서 손이 벌벌벌 떨려서. 여성 혼자 사는 집 철사고리로 무단 침입 시도. 누구세요라고 처음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시가 철사를 잡고 안 놔줬다고 하는데 존나 깡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이거 놓으세요, 이것만 몇 차례 반복하다가 그렇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좀 무섭고 방범잔치를 단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귀가 못한 피해자, 경찰 지문 채취의 남성 추적. 저렇게 페트병에 테이프 돌돌 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보고 여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 거야? 커뮤들 반응 보면 존나 이상한 새끼들이 저거 보고 이때다 싶어서 여자가 남염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뭐 이 지랄 떨고 있어. 저건 성별을 떠나서 범죄자고 저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 남자를 탓해? 이은혜나 고유정 보고 여자 욕합니까? 그냥 범죄자잖아. 근데 왜 이건 또 남자 탓이야? 뭐 저게 남자는 안 무서운데 여자만 무서운 상황이라면 이해라도 될 텐데 좀 생각이 이상해요. 저거 출동한 경찰들 누구야? 남자들이야. 저거 취재한 기자 누구야? 남자라고. 근데 여기서 남염이 왜 나와? 저게 외국에서 벌어졌으면 인종차별자들은 동양인을 탓하겠죠. 광주나 대구에서 벌어졌으면 서로 역시 전라도, 역시 경상도 거리면서 서로 욕할 거고. 저게 부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마계 부평, 마계 부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꽂힌 사람은 역시 부천이라면서 지역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저걸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해서 안전을 떠올릴 때 여기에 꼭 본인이 생각하는 사상 넣어서 이참에 자기의 사상이 옳았다는 자기 만족과 함께 혐오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루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유튜버 집에 몰래 침입한 도둑 사건이 있었죠. 유튜버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샤워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대.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도어락에 지문 묻은 걸 보고 내 자리를 맞춰서 24가지 경우의 수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있었어 봐. 얼마나 소름돋아. 밖에서 계속 도어락 번호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그냥 선처하고 보내줬더니 다른 날에 또다시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경찰을 불러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가방에 유튜버 차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절도범에 무섭죠? 그럼 이것도 남혐일까? 사실은 남성 유튜버의 여성 팬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 여혐을 해야 되나? 바로 철사 사건 하루 전의 얘기야. 그냥 둘 다 준법정신 개나 져버린 범죄자라고. 뭐 성별이 어쩌고가 없는 거죠. 남자 여자가 왜 나와 여기. 어쨌든 다시 철사 사건으로 돌아오면 저 범죄자가 특정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부동산 업체 직원으로 경매 매물로 나온 빌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호출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고 경매 때문에 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 주장이 진짜라면 저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어야겠죠. 이게 매물로 나와 있었다면 이 논란은 끝이에요. 그래도 기사 댓글을 보면 다들 막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서 아니다, 저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고 있던데 이 나라에 무죄 추정은 없습니다. 마침 부동산 직원이었고 마침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데 마침 또 여자가 있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망상이죠. 다 상상이고 추측이야. 저 영상 뜨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막 혼자 사는 여성만 노리는 성폭행범이라고 상상하더니 본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계속 믿고 싶은 거지. 한강 의대생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토끼 머리띠처럼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보다 뭔가 스토리가 있는 자극적인 사건을 더 좋아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 보면 경매 입찰 전에 해당 집 방문해서 내부 상태나 이런 걸 체크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을 적어내니까. 근데 뭐 저긴 어떤 개념 없는 부동산 업체길래 저런 전문적인 장비도 있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철사로 따고 들어가는 거야. 뭐 아무튼 저건 잘못하긴 했어요. 자기들 편하려고 막 장비 들고 다니면서 인기척 없으면 바로 따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 아마 경매 물건 중에는 사람이 없는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놈의 나라가 너무 성성성 이러니까 성폭행범 망상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좀 의문인 게 이게 경매 입찰까지 들어간 상황이면 저 여시였냐는 뭐 본인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건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갑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평가도 하고 집행관이 가서 현황조사도 하고 그럼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지 전세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법원에 연락하고 권리신고도 해야 되고 배당요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할 게 많아요. 최소한 저기 사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인도 경매에서 왔다는 걸 들었는데 이게 과연 울먹거리면서 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집에 못 들어갈 정도인가. 본인이 계속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걸 몰랐다는 건 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정말 저 용의자의 말대로 경매 매물일 때의 일입니다. 어쨌든 뭐 금방 더 밝혀질 것 같은데 이게 여성 혼자 사는 집이란 걸 강조하는 매체에서 너무 공포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철사를 쳐도 여성 혼자 여성 거리고 있는 게 공포조장이지.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아무리 여성이 신성시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은 하지 맙시다.